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오늘 26일, 정부는 새로운 방역책인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의료 여력을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집중 투입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건데요. 먼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점은 오는 설 연휴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26일 오늘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관리 기준이 변경됩니다. 한마디로 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정의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에는 14일부터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까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 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패스 인정에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 기준이 달라진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의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의 혈흔이 발견된 것은 27층 2호실 위쪽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아파트가 완성됐다면 안방이 들어설 위치였다고 합니다. 다만 옷가지가 따로 발견될 일이 없기 때문에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확히 실종자를 구해내려면 며칠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전우리 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내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당장 불똥이 떨어진 건 러시아 현지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들인데요. 러시아에서 가전 분야 1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TV와 생활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현실화되면 현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 수출을 막는다면 대표 산업인 반도체나 스마트폰 수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57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4만 9,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5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58만 4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384만 7,100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2,55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온난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정체된 대기와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서쪽 지역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큰 추위는 없는 무난한 날씨 보이겠지만 저녁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1월 2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최대 명절 설인데 어떻게 설 선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준비했죠. 빨라. 아, 전 빠르고요. 네, 티가 났나 보네요. 아, 저는요, 이번 설 명절에 전 세계 미식가들이 네. 주목하고 있고 또 특별한 날 우리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한우를 준비했어요. 한우는? 한우 너무 좋죠. 소고기 사 먹겠지.
이 중에 한우예요. 네. 어?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전국 한우협회 관계자분을 모시고 한우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회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우협회장 김삼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 한우협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를 생산하는 우리 한우 농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농가 단체입니다. 농민 단체입니다. 네. 네, 한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를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 한우 생산부터 소비자 우리 국민들 식탁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한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우협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적 모임이 제한이 되면서 집밥을 먹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기분 좋은 소식은 한우의 소비도 굉장히 늘어났다고요. 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이제 그 소비 증가가 일어났고요. 축산 환경 그 소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주 1회를 드시는 분들이 한 45%, 일주일에 1회에서 뭐 3회 정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우 소비가 늘어났으면 한우 농가도 참 같이 기뻐해야 될 텐데 시름이 네. 깊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소비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예, 사육 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있고 해서 지금 농가들이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년도 같으면 한 2만 2천 원대까지 이제 그 도매 가격이 형성됐는데 올해는 조금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한우협회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예, 네, 한우협회는 이제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는 소가 출하됐을 때 지원금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조금 출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시장에 이제 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예로부터 일두 백미 이랬지 않습니까? 예. 한우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조상들은 정말 한우를 정말 사랑하고 많이 소비를 했고요. 어떤 부위를 어떻게 드셨을 때 가장 맛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한우를 맛있게 드시려면은 이제 그 조금 마블링이 잘 돼 있는 살치살을 드시고 네. 예, 등심, 뭐 채끝 등심 이렇게 좀 드시는 것도 순서에 의해서 드시면 네. 더 조금 더 맛있게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설 명절부터는 그 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돼서 네. 우리 농수축산물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참 농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뭐 피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우협회가 이제 중점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와서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저희 이제 한우협회의 이제 한우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산 단계에 우리 농가들이 한 2천억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고요. 후방산업 유통,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한 4천억까지 이제 그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Yeah. 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선물가액 상향 적용 기간을 한번 네, 짚어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명절 전 이제 그 24일, 명절 이후 5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청탁금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아, 네. 명절 그 기간에만 풀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네, 계속되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일반 사람들끼리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20만 원이 한우 선물 세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고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 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한우 선물 세트 한 20만 원 상당의 이제 선물 세트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유, 와, 저 때깔 보소. 야, 진짜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고기가 진짜 좋지 않아요? 이게 설 명절이라고 푸짐하게 담은 데다가 회장님 나오신다고 더 푸짐하게 담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정도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20만 원 상당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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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기에다가 국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세트 많이도 나오잖아요. 예, 그 보통 이제 선물 세트가 이제 등심, 불고기, 국거리 이렇게 돼서 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취향에 따라서는 좋은 고급 육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예. 네. 소고기는 이렇게 부위별로 또 맛이 다 다르니까. 네네. 부위별로 한번 그 맛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부드럽고 뭐 이런 고소한 그런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사실은 이제 살치살이나 등심, 이런 이제 마블링이 잘 돼 있는 부위가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구수한 맛을 더 느끼시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마블링이 조금 더 적은 1등급, 2등급, 뭐 이 정도의 선호에 따라서 특수 부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향에 따라서 하는 고기 잘 맛있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취향과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한우는요,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우는 정말 그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한우로 드셔도 되는 게 축산물 이력제가 이제 가장 잘 돼 있는 게 이제 한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으면은 어느 지역에서 이제 농가가 사육을 하고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등급이 되고 이런 체계적인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이제 좀 정말 한우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편하게 드셔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신뢰성이 있습니다. 야.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한우에 대한 모든 것 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민의 땀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설날에는 가족과 정을 나누는 한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삼주 전국 한우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수요일은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연예가 소식들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애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오늘 이 자리를 노리고 온 수요일에 달리는 여자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오늘 또 김수현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자리를 비워가지고 제가 거틈을 노리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저 결혼식장을 잘못 찾아왔는데. 네. 결혼하시나요? 왜 저 복장으로 왔는지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거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맞아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자리를 비우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자, 연예 소식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요계의 히어로, 임영웅 진짜 히어로 되다입니다. 사람 살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절박한 이들의 외침을 듣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몸을 던진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가요계의 히어로, 임영웅 씨 이야기입니다. 임영웅 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진짜 히어로가 됐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와, 임영웅 씨가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름값 했습니다. 정말 영웅. 지난 1월 21일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 방향에서 그 반포대교 인근이었는데 한 차가 다수의 차를 추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임영웅 씨 일정을 끝내고 귀가하다가 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중에서도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발견하고 먼저 119 신고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심폐소생술 하고 응급조치까지 마친 후에 이 119 소방대원들이 와서 이 분을 이제 조치하고 옮기고 이럴 때까지 다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뒷정리를 도왔다. 야.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야, 임영웅 씨 정말 이름대로 교통사고 현장의 영웅이 됐는데. 그죠? 아니, 근데 우리가 신고까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쵸? 네, 알고 보니 임영웅 씨가요. 육군계 해병대라고 불리는 백골 부대를 이제 다녀온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런 남성이더라고요. 그 유명한 백골부대는 죽을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산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천하무적 백골부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군대에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의 기술들을 좀 숙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 씨의 미담 누가 알렸느냐. 바로 현장에서 이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최초 신고자가 누굽니까? 이거를 이제 조사한 거죠. 목격자 네. 조사하고 하면서 그게 최초 신고자가 임영웅 씨였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걸 세상에 알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소속사도 우리 임영웅 씨가 빨리 대처해서 좀 도움이 됐다더라. 아마 사고 현장에 누가 있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분이 이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탰어요. 아, 근데 팬들이 그 스타를 좀 닮아가나 봐요.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임영웅 씨 팬들도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에서 기사를 쓰다 보면 이 기부 기사를 쓸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썼던 팬덤이 아마 임영웅 씨 팬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웅 씨 역시도 사실 무명 시절부터 끊임없이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던 그런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 회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요. 임영웅 씨가 앞에서 우리에게 노래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극복, 그리고 수해 극복, 또 미혼모 돕기, 헌혈 증서 기부 등 정말 다양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8월 이 영웅 시대는요. 수재민 돕기 기부 행렬을 이으면서 NGO 단체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무려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임영웅 씨는 진짜 영웅이었네. 히어로네요. 네. 예. 자, 다음은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고 최진실 딸 최준이 작가 데뷔인데요. 벌써 올해 20살이 된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이 양이 작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는 아주 흐뭇한 소식입니다. 네, 고 최진실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4주기가 다가오고 네. 있는데요. 아마 그 고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 두 자녀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두 자녀들 또 그중에서도 둘이 있어도 막내가 있잖아요. 그게 최준이 양인데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이 10주기 추모식에서 최준이 양이 자신이 쓴 엄마에게 쓰는 편지를 낭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가 옆에 있는 줄 알지만 매일매일 보고 싶다. 다음 생에도 근데 우리 엄마 해주고 근데 연예인 최준실 말고 그냥 준이, 환희 엄마 해줘라. 이 말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죠. 야, 벌써 책을 낼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네. 했네요. 근데 그 책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나요? 이제 뭐 올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걸 취재를 해봤더니 상반기 안에
빠르면 봄에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행복한 아침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출판사하고 계약한 내용은 일단 출판사는 최준희 양이 하고 싶은 걸 다 지원하겠다 하고 지금 책의 제목이라든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책에 그림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준희 양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최준희 양이 그린 그림과 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글의 내용도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크고 있구나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연예가 소식 키워드로 만나봅니다. 네. 네. 마지막 연예 뉴스입니다. 배우 박진의 결혼식, 일명 고소영 드레스인데요. 5년간의 연애 기간에도 흔들림 없는 사랑을 이어가면서 연예계 대표 커플로 자리 잡은 박진혜 씨와 최태준 씨. 지난 1월 22일 백년 가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부부가 됐다는 너무나도 부러운 소식입니다. 네. 아, 두 분 결혼식 사진 보는데 저는 정말 그냥 영화 스틸컷인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선남선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박진혜 씨가. 박신혜 씨가 또 선택한 웨딩드레스가 여성분들의 이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가슴 라인에 꽃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웨딩드레스였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일명 고소영 웨딩드레스로 유명한 브랜드의 드레스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배우 전지현 씨 역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결혼식 장면에서 같은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신혜 씨는 지난해 11월에 결혼 소식과 함께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네. 결혼 사진 보니까 뭐 안 알렸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신혜 씨가 결혼식 이후에 자신의 SNS에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어요. 이 글에는 축하를 보내주신 분들, 많은 축복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라색 한복과 아주 화려한 족두리를 쓴 박신혜 씨. 사실 이 한복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사진인데 이 배가 살짝 나와 있는 이 D라인이라고 하죠.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이휘양 씨한테 뺨을 찰싹 맞고 막 그렇게 서러워하는 그 표정을 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박신혜 씨가 벌써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막 약간 그 랜선, 그러니까 국민 이모가 된 듯한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박신혜 씨 어릴 때 그 얘기도 했지만 남의 집 애들은 그렇게 빨리 큰데니까. 금방 커요. 근데 이 저 두 분이 많이 닮았던데 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일단 같은 학교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선후배예요. 박신혜 씨가 선배죠. 두 사람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가 아이고 사실 두 사람 다 굉장히 서글서글 선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기운끼리 서로한테 찌릿통한 것 같아요. 2017년 말부터 연인으로 발전했고 뭐 굳건하게 사랑을 만 4년 이상 5년 차 이어오다가 드디어 결혼에 꼬리 냈습니다. 네, 요즘 연예계에는 속전속결 결혼이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박신혜 씨의 경우에는 좀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본인이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었대요. 26살 때, 그때가 2015년인데 이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한 23살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도 얼른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원했던 23살보다는 10살 많은 33살이지만 보통 요즘 뭐 결혼 평균으로 보면 결코 뭐 이렇게 늦은 거 아니고 빠른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저는 아주 잘 살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최태준 씨가 그렇게 사랑꾼이라면서요. 박신혜 씨한테 정말 잘한다고. 사랑꾼도 이런 사랑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최태준은 박신혜에게 간이 고슬개고 다 빼준다. 보통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지인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이다라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최태준 씨가 박신혜 씨에게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박신혜 씨를 향한 지극정성, 최태준 씨가 박신혜뿐만 아니라요. 이 박신혜 씨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특히 가족들 에게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최태준 씨 정말 좋은 남편 그리고 정말 좋은 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의 결혼 축하하고요. 연예가 소식 여기서 마치고 다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줌인 시간입니다. 네, 요즘 연예계에서는 그 결혼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우리 은영 씨 오늘 보니까 뭐 좋은 소식 있나 봐요. 네, 이젠 알렸으면 좋겠네. 알렸으면 제 결혼 소식을 좀 알리고 싶은데 이날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서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그분은 어디 살아는 계시는지 태어났나 네. 네. 아,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은영 씨처럼 뭔가 싱글과 관련된 그런 주제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 생길 것 같지만 그 웃기시 저는 안 스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작품 속에서는 수없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이 순간에도 꿋꿋이 솔로의 길을 걷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꿋꿋한 기자. 우리 최정아 기자의 표정. 아, 네. 그리 편한 주제는 아닙니다. 예, 아까부터 저의 표정이 좋지 않고 엉덩이는 따끔따끔한 것이 아주 가시방석인데요. 사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또 설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하고 싶습니다. 아... 부모님이 언제 시집 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와 은영 씨 같은 분들을 위한 이 싱글 잔소리 방송 예고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 미리 잔소리 듣고 명절에 가면 이제 좀 듣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아, 내성이 좀 생겨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잔소리 이젠 좀 그만 듣고 싶은데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입니다. 올해는 제발 꼭 결혼시키고 싶은 스타들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동반자를 제외하면요. 부족할 게 하나 없는 연예계 대표 스타들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 빼곤 모든 걸 같이 스타들이 네. 네, 시작합니다. 올해는 제발 꼭 결혼시키고 싶은 스타들. 네, 네 올해는 제발 결혼시키고 싶은 스타들. 그 첫 번째 스타는 누구일지 저희가 눈코입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다시 돌아왔네요. 눈코입 퀴즈. 아, 맞아요. 자, 누굴까요? 배우네, 배우. 네, 맞습니다. 저는 입술을 보고 좀 알 것 같아요. 입술. 그래요? 네. 입술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죠. 정말 모르겠는데요. 입술을 보고 한다? 입술이 도톰한데 이 네. 입술 선이 이 윗입술 선이 좀 다른 배우랑 다르거든요. 힌트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이분 아주 전쟁을 발발하는 분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각종 시상식 같은 행사에서요. 여배우 간의 살벌한 드레스 전쟁을 발발한 분이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회도 보시고. 그렇죠. 오랫동안 사회보시고. 그렇죠. 사회자 드레스가 더 튀어. 아,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네. 알겠죠. 네. 그렇죠. 드레스 네. 경쟁자가 없는 분이죠. 네. 바로 배우 김혜수 씨입니다.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김혜수 씨를 표현하기에 딱 적당한 말은 바로 내유외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없이 도도하고 깐깐할 것 같지만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김혜수 씨만큼 또 허물없이 대하는 배우도 없다고 합니다. 김혜수 씨 하면 연예계 대표 화려한 싱글 대명사인데 그렇죠. 근데 별명이 무슨 장판공주예요. 장판? 네, 김혜수 씨가 알고 보면요. 엄청난 집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인터뷰로 만난 스타들 중에 몸매가 가장 예쁜 스타라서 제가 김혜수 씨라면 절대 집순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계속 밖으로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 장판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도 김혜수 씨를 아주 오랫동안 봤던 지인들이 붙여준 특별한 별명이라고 해요. 얼마나 붙어있기에 이런 별명이 생겼냐 하면요. 일이 없을 때는 이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바닥에 이 장판에 딱 붙어 있어서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김혜수 씨도 이 별명을 썩 마음에 들어하고 굉장히 흡족해 한다고 합니다. 네, 작품마다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반전 매력이네요. 근데 집에서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기자 말한 것처럼 정말 예뻐요. 지금 화면에 예쁘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거에 한 3배쯤 더 예쁘다 생각하시면 되는 이 김혜수 씨. 집에서 장판 쭉 장판 선생 놀이하다가 그래도 좀 장판에서 몸을 뜰 때 뭘 하느냐? 그림을 그려요. 그다음엔 또 독서를 해요. 이 취미가 굉장히 고상하죠. 그런데 이 독서 중에서도 야 요거 특별합니다. 심지어 국내에 출간이 되지 않은 원서라고 하죠. 네. 그 책을 사서 개인 번역가에게 번역을 맡겨서 그거를 읽는다. 이럴 정도의 독서광입니다. 아, 개인 번역가까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 거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한
뭐 작가에 꽂히는 겁니다. 일종의 뭐 귀염뉴스한테 꽂혔다. 그럼 그 사람 책을 다 사서 읽는데 어머 나 한국에서 이게 번역된 거 말고 딴 것도 더 읽고 싶어. 해외에서 이거를 직구로 원서를 그 원어로 된 걸 산 다음에 그걸 번역을 맡겨서라도 읽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벌기 때문에 그럴 돈이 있어서도 다행이지만 어떻게 그 작가를 만나면 그 작가의 세계를 다 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통 정성은 아니다 싶어요. 예. 그렇죠. 아니 저도 김혜수 씨 광팬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김혜수 씨가 가구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까지 찾아가면서 좋아하는 가구 디자인 책을 막 찾아서 본다고 들었거든요. 네. 야 우리 장판 선생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일단 장판에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야, 이 취미가 너무 고급져서. 독서하고. 네. 근데 이 장판 선생 김혜수 씨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열애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핑크빛 열애설이 네.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 보면서 여기가 헐리우드인가? 이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혜수 씨 그리고 유해진 씨의 열애설인데요. 두 사람은 2010년 새해 첫날에 열애설 주인공이 됐습니다. 당시 영화에 동반 출연 을 하면서 2008년부터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2년 동안 열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양측이 사실은 좀 부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쿨하게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애완동물을 또 키우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또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또 유해진 씨가 대화를 나누면 엄청 또 매력적이. 굉장히 또 책을 많이 읽는 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통했다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만에 헤어진다는 네.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별의 이유가 일단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흔했어요. 일단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두 사람이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좀 만날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짐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당초에 두 사람이 사귄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인정도 했고 공식 석상에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거든요. 그 말은 틀린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또 이제 그러면 진원지가 어디냐? 김혜수 씨 어머니였어요. 김혜수 씨 어머니가 당시에 아니 이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거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다. 그냥 영화하고 친해져가지고 밥 몇 번 먹은 거다. 애초에 두 사람이 뭐 연인이라든가 뭐 열애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 왜 딸이 너무 스타 되고 이러면 또 연예인 부모들 중에 이렇게 결혼 안 했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우리 딸의 남자친구 아니야 인정하지 않으시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두 분의 아주 가까운 지인, 친척분한테 취재를 했었는데 아유 두 분 사귄 거 맞고 아주 또 쿨하게 헤어지고 지금도 쿨하게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네. 네. 김혜수 씨가 좋은 짝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또 연예계 선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최불암 씨, 김민자 씨 부부예요. 네. 두 분 이제 우리가 최불암 씨, 김혜자 씨 부부 아니죠? 김민자 씨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인연은 김민자 씨하고 김혜수 씨한테 있어요. 김혜수 씨가 17살 때 드라마 3호곡에 출연했는데 이게 사극이었어요. 아니 나이도 어린 10대 고등학생이죠. 거기다가 뭐 사극도 처음이라 어려운데 엄마 역할로 나온 김민자 씨가 굉장히 잘 품어주시고 연기도 가르쳐주고 좋았던 거예요. 그 인연이 또 김혜수 씨도 잘했겠죠. 이렇게 35년 넘게 이 인연이 귀하게 이어져 온 거예요. 김혜수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분 정말 부모 같다. 특히 이제 김민자 씨가 굉장히 그 구들장 같은 따뜻함이 있어서 자주 데이트 신청을 한다. 두 분께 저는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면 거의 30년이 훌쩍 넘은 건데 정말 귀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만남은 좀 어땠을까요? 네. 김민자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김혜수 씨의 그 당시 모습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전파를 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의 눈이 아주 커다랗고 예쁘더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혜수 씨 역시요,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대가족에서 자랐지만 마음이 어딘가 공허하고 뭔가 빈자리가 느껴질 때 나를 따뜻하게 자식처럼 품어주신 분이 이 두 분이다. 우리는 시작도 각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각별해진다라고 남다른 애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자 씨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챙겨준다면 또 최불암 씨는 아버지처럼 챙겨주고 오. 또 특히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격려해주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최불암 씨가 장문의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네. 정말 한 편의 시 같아요. 뭐 감히 이건 제가 그냥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외국 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돌아왔다 또 뉴욕으로 향하는군. 12서너가 시간 걸리는 먼 거리를 어찌 다녀오나 이 시원한 바람이 이는 서울을 뒤로 하고 말이야. 가을은 그림의 계절, 포도가 익는 계절, 비행기 안은 꿈의 계절이 되어야 해. 그럼 다녀와 혜수가 꿈꿈 얘기 듣자고. 요렇게 딱 보내시는 거야. 김혜수 씨도 요 문자를 따로 모아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요걸 가끔 꺼내서 읽어보는데 읽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들 짝을 찾기를 원하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 매력과 갖춘 것도 많고 그렇다면 결혼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이 김혜수 씨의 답변을 벤치마킹해서 이번 설날 때 꼭 서먹했습니다. 김혜수 씨가요 예전부터 난 독신주의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결혼하지 않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조카들과의 시간이 소중하고 지금의 행복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면서요. 조카도 이모 가지 마라고 말하면 내가 일하기가 싫은데 내 아이라면 나는 일을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순리대로 되겠지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조카로도 괜찮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네. 저도 지금 일이 너무 좋고 일을 너무 사랑하네요. 저 일과 결혼한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일과 이렇게 결혼하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우리 김혜수 씨가 우리들의 네. 영원한 언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저보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또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렇죠. 보내기 싫은 마음이죠. 네. 김혜수 씨 얘기했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올해는 제발 꼭 결혼시키고 싶은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누구일지 눈코입 퀴즈 또 함께 보시죠. 자, 과연 이분 누굴까요? 남자 배우네. 네, 딱 봐도 남성 배우죠. 오늘 어려운데요, 네. 정말? 아니, 손지창 씨 아니에요? 손지창 씨, 손지창 씨 아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굴은 손지창 씨 같아요. 그쵸, 약간 눈매랑 네. 코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결혼하신 분이 여기 나오면 안 되죠. 네, 잘 살고 있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퀴즈가 좀 어렵네요. 오늘 퀴즈가 좀 어렵네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또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1살, 51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으로 1990년대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로 여성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았던 원조 꽃미남 배우입니다. 손지창 씨랑도 같이 활동했었죠. 손지창 씨 단짝? 아, 그죠? 술 잘 마시고? 또 잘 드시는군요. 알겠다. 알 것 같은데, 저도. 알 것 같나요? 네. 아, 그게 닮았구나. 어머, 그러니까요. 그죠? 형제라고 해도 느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손지창 씨와 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분은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배우 김민종 씨입니다. 네. 아니 저는 김민종 씨인가 생각을 하다가 51세라고 그러길래 김민종 씨가 벌써 51세예요. 와, 그러네요. 아이고, 야, 이게 나만 나이 먹은 게 아니구나. 김민종 씨. 네, 아니, 정말 1990년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이니까. 네, 맞아요. 김민종 씨는 앞서 이야기에 나온 1992년에 손지창 씨와 더 블루를 결성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드라마 느낌의 OST인 그대와 함께는 가요 프로그램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였고요. 가수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하는 드라마마다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느낌, 머나먼 나라, 미스터 큐 등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 수표였죠. 네, 김민종 씨 딱 보면 굉장히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드님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네. 근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김민종 씨가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8살 때까지는 아주 유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신의 형님이죠. 큰아버지가 국회의원 나가는 이 재정을 다 지원을 하고 요즘이나 특히 옛날엔 더했죠. 아이고 정치 국회의원 나가려면 돈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영화 제작 이거 하는 것마다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네. 거기다 또 빚 보증까지
있어서 아유. 아버지의 이 말리지 못하는 의리 때문에 이 8살에 가세가 기울면서 오. 단숨에 지하 단칸방으로 살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고아라는 소문이 돌게 된이 배경에는 아니 세상에 이 당시에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당시에 뭐 집에서는 그 강북의 중학교가 너무 멀고 근데 이 우이동에 할머니가 살고 계셔서 우이동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사실은 이 할머니가 이 김민정 씨 어머니를 낳고 비구니가 되셔서 암자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암자에 할머니랑 살면서 등하교를 하니까 친구들이 어머 고아인가 봐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이 마음으로나 많이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 같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김민종 씨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종 씨가 항상 이렇게 목에 하고 있는 그 약간 목이 좀 길다란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이 목걸이에 사연이 있는데요. 김민종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싸움에 휘말려서 유치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외할머니께 했는데 외할머니가 이 합의금을 이 손주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여러 군데를 다니시다가 눈길에 그때 미끄러지셔서 그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러셨어요. 얼마나 김민종 씨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할머니를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자책감 그리고 마음의 한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김민종 씨 아직 싱글이잖아요. 별명이 굉장히 독특한 게 청담동 고동남?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네, 김민종 씨가요.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결혼에 대한 의지 역시도 보인 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요. 비가 오면 차분하게 즐기기도 했었는데 그 외로움을 못 견디겠어서 친구들한테 뭐하냐 집 근처로 와라 라고 할 정도로 이 혼자 있는 외로움을 못 견디게 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김민종 씨가 10여 년 전에 어디냐 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애기들 있습니다. 못 옵니다. 그러니까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민종 씨가 주변에서 이제 결혼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 혼자 하냐 나 마음 비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 받은 마음을 그 말이라도 하면서 털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김민종 씨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2세에 대한 생각이 각별하다면서 욕심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이 김민종 씨가 장동건 씨 또 그 김수로 씨 그리고 그 이종혁 씨랑 같이 드라마 한 적 있죠. 신사의 품격. 요때 본인만 미혼인데 거기서 이렇게 달달하게 데이트하고 막 결혼하고 이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거 부럽다 했는데 특히 부러웠던 게 장동건 씨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동건 씨가 촬영장에서 아이랑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게 세상에 얼마나 부러웠냐면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어떤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나타났는데 네. 눈하고 입만 가리고 복면을 쓰고 있는데 아빠하고 부르는데 세상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생생한지 꿈속에서도 저게 내 새끼인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세상에 꿈을 꾸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의 자신을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울릴 만큼 그렇게 생생했다는 걸 보니까 김민정 씨 빨리 결혼하셔야 되겠어요. 아이한테 관심 있으시네. 근데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원하면 누구 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정 씨가 눈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신승훈 씨만큼 높다.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신승훈 씨한테 좀 알려드리면 역시 신승훈 씨 연예계 대표 싱글남이죠. 신승훈 씨는 과거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 같은 분 그리고 이걸 꼽았습니다. 수아크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수아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외국 무슨 수아클? 연예인 이름인가요? 외국 연예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수아클이란 수지 씨, 아이 씨 거기다가 클라라 씨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수아클 합친 사람 없다는 거 저도 알지만요. 현재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는 가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수아클, 수지, 아이유, 클라라. 말도 안 됩니다. 영앤 프리티 그리고 그렇죠? 영앤 리치 프리티일 텐데 이런 분
없죠. 없어요. 털 드셔야 됩니다. 엉겐포치 프리티이기도 하고 저는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청순하고 섹시한데 돈까지만은 눈을 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을 푹 쉬게 되는데요. 김민종 씨도 한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게 2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머니를 봐서라도 결혼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아직 가슴에 뜨거움이 남아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친 신승우 씨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데요. 내가 신승훈 씨와 비슷하게 눈이 높은 건 사실이다 라고 스스로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민종 씨 어머니는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셨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도 그렇게 빈곤길에서 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2020년에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시간 없이 떠나는 이럴 때 모든 죽음이 슬프지만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세상에 김민종 씨 어머니는요. 이 돌아가신 전날까지도 건강이 괜찮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일날 갑자기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래서 오후 2시에 병원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더니 그것도 뭐 보통 우리가 이 뭐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몇 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병원에 가신 지 5시간 만에 아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김민정 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어머니 보내드리고 정말 술을 마셔야 잠이 들 만큼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낸 겁니다. 그 술을 마시면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 김민정 씨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하면서 그리워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걸 생전에 말았어야 되는데 생전에 잘 말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 여러분들 다 정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기로 오늘 우리 약속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진작에 결혼도 하고 손자도 손주도 손녀도 낳아서 이렇게 안겨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또 김민종 씨 지금 잘 살고 계시면 어머님이 지켜보시면서 또 응원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김민종 씨가 그 과거에 김민종 씨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이었습니다. 김민종 씨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30대 여성이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왜 경찰 조사를 받았느냐. 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김민종 씨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 집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이 불구속 입건이 됐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얘기만 들어보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좀 소동이 있었고 근데 둘이 사귀었던 사이인 건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팩트 체크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여성분의 정체는 그 이전에 2년 동안 김민종 씨를 스토킹을 했었던 스토커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 김민종 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당연히 김민종 씨는 아니다, 내 여자친구 절대 아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명백했습니다. 이 스토커로 알려진 이 여성분이 어떻게 행패를 부렸냐. 김민종 씨의 집 앞에서요. 대문을 막 이제 발로 세게 차고 김민종 씨를 소란스럽게 부르고 또 자신의 이 휴대전화 있잖아요. 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굉장히 힘을 가득 줘서 인터폰을 막 이렇게 쳐서 부숴대요.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이웃 주민이 놀랄 정도로 정말 큰 소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 여성분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굉장히 뭔가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김민종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김민종 씨 우리도 놀라는데 그런데 김민종 씨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뭐 담대해서가 아니라 이 스토커가 뭐 이렇게 집을 찾아온 게 이미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뭐 집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집 안에 들어가서 김민종 씨 침대 안방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입건된 적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침대 아니 안방에 들어와서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요? 아니 집 주소 아는 것도 그렇고 거기 비밀번호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팬이면 어떻게 쫓아가서든 이 사는 아파트 알아내죠.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살짝 있다가 다른 아파트가 주민이 비밀번호 현관 이제 1층에 있는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때 슬쩍 같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집 안까지 안방까지 들어갔을까? 김민종 씨 가사도우미께서 집안 들어갈 때 그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받았다가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화네, 영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이때 이제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 스토커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벌금을 못 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토커분 그 제발 이 나오셨더라도 그냥 김민정 씨 잊고 본인의 인생을 잘 사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오, 김민정 씨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올해는 제발 꼭 결혼시키고 싶은 스타 세 번째 스타는 누굴지 함께 보시죠. 너의 눈, 코, 아, 이 바로 알겠다. 오, 맛있겠어요? 바로 알겠어요. 너무 바로 알겠어요. 야, 야. 근데 그냥 나오는구나. 와, 나도 알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잘생기니까 딱 보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오. 분이라서 제가 이분에 대한 힌트는 아주 짧고 굵게 성대모사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널 만나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누구야? 사람 말이야. 아니 성대모사 맞아요? 연기가 조금. 아니 힌트를 주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힌트가 오히려 더 헷갈려요. 다른 사람인가? 근데 그 광고는 사실 정말 대박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레전드 광고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근데 저거 보니까 오. 알겠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딱 타의 추종을 불하게 생긴 건 맞네. 그렇죠. 아, 네? 정말 이렇게 무한하도 너무나도 멋있는 그분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네. 바로 알았어요. 야, 근데 뭐 잘생겼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이제 지겨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정우성 씨는 1994년 고소영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 구미호를 통해서 또 데뷔를 했는데요. 네. 후 영화 비트, 태양은 없다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느덧 50세가 된 아직은 싱글남입니다. 아, 나도 누가 잘생겼다고 그러면 힘들던데 이제. 정우성 씨가 얼마나 힘들까? 네. 잘생기셨어요. 데뷔 초에요. 정우성 씨가 잘생겼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아유 아닙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뷰에서 정우성 씨 잘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정우성 씨가 아니 뭐 항상 들어도 좋더라고요. 라는 너스레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잘생김을 이 뽐내는 정우성 하면 딱 생각나는 사실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요. 잘생김을 대표하는 문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우성 씨라면 저런 말 해도 돼요. 그렇죠. 얼굴 보면 알죠. 됩니다. 외모면 외모, 인품, 성격, 거기다 재력까지. 그야말로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자 완벽남인데 왜 결혼 안 한 거예요? 네, 정우성 씨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같은 이 국민 시어머니들이 전국에 한 몇만 명 정도는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우성 씨가 사실 두 번의 공개 연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 연애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국민 시어머니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우성 씨를 좋아하는 팬들 뭐 이런 분들이군요. 저도 여기 한 명 있습니다. 아니, 웬만한 여자한테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공공지입니다. 공공재 정우성 씨는. 자, 그런데 이런 정우성 씨가 잘생겨서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너무 진실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정우성 씨가 연상녀를 처음에 첫 번째 연인이 연상녀예요. 근데 이제 데뷔 전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이제 옷가게를 하는 분이었는데 데뷔를 해서 꽤 인기 있고 알려지고도 당당하게 저에게는 이렇게 옷가게를 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밝혔어요. 네. 그러자 또 이 팬들이 또 뭐 국민 신우이든 누구든 또 옷가게 찾아가고 이분도 괴로웠겠죠. 그래도 이 정우성 씨의 또 서로의 아낌 속에 잘 만났는데 그렇게 10년 넘게 만나다가 헤어지게 된 사실 우리가 언제쯤 알게 됐냐면 2008년 놈놈놈 때 우리 정우성 씨 좋은 놈이었죠. 좋은 놈. 요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분과는 뭐 안타깝지만 헤어진 지 오래됐고 각자 뭐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혹시 이제 누구 또 만나가지고 그래도 결혼하실 거죠? 했더니 에이 30대 초반에 결혼했으면 몰라도 글쎄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혼 생각이 없다던 정우성 씨. 그 이후에 연애는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는요 지난 2011년도에 배우 이지아 씨와 두 번째 공개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공개 연애 한 달 만에 이지아 씨가 전 남편과 소송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화제를 모으게 됐었던 건 바로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이지아 씨의 전 남편이 바로 가수 서태지 씨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진실은 그 두 사람만 아는 거지만 주변에서는 그럼 이지아 씨가 정우성 씨한테 나 결혼했었어라는 얘기 안 한 거 아니냐. 정우성이 그럼 모르고 사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사실은 굉장히 연예계에서도 성품도 좋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로 유명해요. 헤어지고 나서 두 사람의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일단 두 사람은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을 촬영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파리에 가서 처음으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즐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에 갔을 때 이지아 씨가 이미 정우성 씨에게 내가 한 번은 결혼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우성 씨 본인도 굉장히 뭔가 따뜻한 공감의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우성 씨가 굉장히 담담하게 괜찮다. 나도 여자친구랑 한 10년 정도 만났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굉장히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지아 씨가 결혼했었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우성 씨도 아이고 나 10년 사귀었으니까 우리 똑같은 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둘은 잘 만났는데 이게 이제 서태지와 이런 거다 하고 딱 보도가 나면서 또 우리 많은 국민 시누이와 시부모들께서 이 시의 엄마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또 글을 쓰고 여러 가지 루머가 또 보태지고 이러면서 사실 그러면 두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또 이게 안타깝게도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보도가 나간 뒤에 뭐 정확히 우리 헤어져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지아 씨는 이지아 씨대로 정우성을 생각한 그런 마음 속에서 결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우성 씨가 결혼을 안 한 것 또는 못한 것의 이유가 정우성 씨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 착해서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정우성 씨가 또 너무 착하고요. 사람도 너무 잘 믿어서 실제로 또 사기를 당했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방송 작가분한테 무려 46억 원이나 사기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46억 원에 방송 작가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네. 때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인데 이 방송 작가가 굉장히 유명 스타 작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 내가 거기에 연결을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무려 22차례에 걸쳐서 정우성 씨에게 46억 2,60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였어요. 그 사실은 뭐 정우성 씨가 고소하고 이래서 알려진 게 아니라 정우성 씨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그들이 이 작가를 고소하게 되면서 그 피해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우성 씨도 있었던 거죠. 그때 정우성 씨가 당신은 고소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좋은 거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말하자면은 그냥 섣불리 투자한 내 잘못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정우성이 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믿고 투자한 분도 있을 거야. 거기까지도 마음이 쓰여서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당시 놀라게 했었죠. 근데 46억 너무 큰 돈인데. 아니, 그것도 2008, 9년에 46억. 그러니까요. 이거 착한 걸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우성 씨에게 대놓고 고백한 또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또 고백에 화답을 했어요? 정우성 네. 씨가? 바로 방송인 박경림 씨입니다. 한 방송에서 공개한 바에 의하면요. 박경림 씨가 20살 무렵에 이 당구장을 간 적이 있는데 이 당구장에 정우성 씨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박경림 씨가 평소에 너무 팬이고 내가 너무 좋아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인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렇게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생각과 이 입이 따로 놀았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정우성 씨가 이 모습을 보고 한방 웃음을 지어서 아 예. 저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이 두 사람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박경림 씨가 한 토크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오픈을 할 때 연예인들이 왜 축하한을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네. 정우성 씨가 아주 센스 넘치는 화음과 화음 문구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정조각이 사랑한 치명적인 그대. 라고 본인을 정조각이라고 하면서 사랑한 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박경림 씨 너무 부럽네요. 부럽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나도 좋아해요 정조각 씨. 저도 다음에 정우성 씨를 만나게 된다면 꼭 한번 써먹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박경림 씨는 이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약합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께서 그 장혁 씨 결혼식장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정우성 씨를 만났는데 글쎄 정우성 씨한테 이제 인사 멘트로 어머 우리 언제 한번 봐요 라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쵸. 본인도 모르게 우리 언제 한번 자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네?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이 정도 되면 화를 낼 수도? 아니 근데 정우성 씨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정우성 씨는 굉장히 사색이 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그래도 예의 있게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의가 넘쳐요. 아니, 뭐 각자 자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언제 한번 자요? 너무 좋아 보이네요. 뭐 언제 한번 자? 맨날 자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는 거지. 정우성 씨, 근데 이제는 정말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 소식이 듣고 싶은 남자 스타 1위로 정우성 씨가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정우성 씨가 말합니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젠 또 가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너스레를 떠는 거에서 느끼는 게 아 나는 절대 결혼 안 해 이건 아니구나 싶은데 아유 60에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혼을 아직 마음을 접지 마세요. 네. 근데 정우성 씨가 결혼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고독한 눈 때문이다 이런 얘기. 아 정우성 씨 하면은 굉장히 그 우수에 젖은 눈 이 눈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데요. 한 이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는 분이 정우성 씨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우성의 눈은 명봉안이라고 해서 봉황이 울음을 짓는 눈이다. 눈썹과 눈두덩이가 굉장히 조금으로 고독하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쐐기를 박았는데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한 편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넣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정우성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스타는요? 네, 올해는 제발 꼭 결혼시키고 싶은 스타. 네 번째 스타는 누굴지 바로 보시죠. 자, 눈, 코, 입 퀴즈. 이분도 바로 알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 알겠다. 아, 저는 정우성 씨만큼은 아닌데. 저는 보자마자 큰 화면부터 알았어요. 그래? 잘생긴 분들은 보이네요. 맞아요. 신기하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우성 씨가 더 잘생겼다는 거 우리 이재영 MC께서 딱 확인해 주시네요. 네. 나 잘 모르겠는데. 힌트 한번 줘보세요. 자, 나만 오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잘생김 특집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연예뉴스에 등장한 임영웅 씨. 씨가 육군계 해병대인 백골부대 출신이었다면 이분은요 진짜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네. 김흥국 씨 모습 남진 씨도 아니고 임채무 씨도 아닌 것 같고. 김상중 씨도 전 대충 요 정도 알거든요. 재용 MC 다 결혼하신 걸로. 두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고요. 재용 MC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빌라임을 좋아했던 그렇죠. 한 땀 한 땀. 현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한번 다시 봐보세요. 딱 느끼시죠? 아, 그러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배우 현빈 씨입니다. 예. 네. 예. 근데 결혼 가능성이 지금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봤던 분들 중에서? 그렇죠. 여자친구들. 네. 그렇고 말고요. 네. 이 현빈 씨는요. 2021년 1월 1일 첫 열애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현빈 씨, 손예진 씨 열애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예쁜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협상에서 시작을 해서 사랑의 불시착으로 안착을 했다. 이런 거죠. 네. 제가 그 1월 1일 때 친구들한테 거봐 내 말 맞잖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전부
전부터 수차례 열애설이 났었는데 그 두 분은 아니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섬남 섬녀라는 말에 정말 딱 어울리는 이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열애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무려 세 차례의 열애설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열애설은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9월 영화 협상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요, 2019년 1월에 미국 동반 여행설이 불거지면서 열애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측 모두 정말 초고속으로 사실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두 번째 열애설이 났죠. 맞아요. 첫 번째 열애설 이후에 11일 만에 다시 열애설이 재점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11일 만에 열애설을 쓰려면요,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증거와 이야기가 있어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쓸 용기가 생깁니다. 그쵸. 그런데 이때 증거가 나왔어요. 이번엔 단순 열애설이 아니라 사진까지 등장을 한 건데요. 현빈 씨와 손예진 씨로 추정이 되는 이 남녀가 맞아요. 모자와 이 사진처럼 모자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 미국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아, 사진이니까 이거는 부인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측 소속사가 또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이 두 번째 열애설에 대해서 현빈 씨, 손예진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말을 듣고 서로 이제 그냥 현지에서 만났다. 근데 둘만 만난 게 아니라 지인들이 동석을 했고 또 두 사람이 그냥 동갑내기 절친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달아 두 번 열애설이 난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네, 이때도 이제 대중들의 의견이 좀 갈렸어요. 친한 남사친, 여사친 같이 갔다잖아. 여러 명이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열애설이 드라마 같이 출연하면서 또 한 번 터지게 되죠. 사랑이 불시착되었죠. 그때 이 제작 보고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어요. 열애설 얘기 나왔는데 두 배우 다 쿨하게 아닙니다 하고 웃어 넘겼고 그런 열애설쯤 우리가 작품 선택을 하는데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세 번째 열애설의 어떤 근원지가 된 건 뭐냐. 아까 처음에 열애설 그다음에 사진이었죠. 이번에 영상이에요. 뭐냐면 이 그때 이제 드라마가 방영되는 중간이었어요. 이 중간중간 요새는 현장 메이킹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맨눈으로 누리꾼이 찾아냅니다. 저 두 사람 테이블 밑에서 밑으로 손 잡는데 잡았는데 해가지고 세 번째 점화설이 나왔는데 야 이때도 영상인데도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우리 안 잡았어요. 이러면서 또 양측은 부인했었죠. 네. 그 정도면 인정할 만한데. 그렇죠. 세 번이나. 근데 네 번째 만에 그러면 인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공개열애 1호 커플로 굉장히 많은 신문을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 1월 당시에 8개월째 열애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의 불시착 근데 이 시작할 때는 우리는 아니었고 종영할 때쯤 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감정이 싹 텄다.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어요. 당시 손예진 씨의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보통 열애설이 나면은 상대에 대해서 좀 유야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로만 이제 팬들한테 얘기하는데 손예진 씨가 굉장히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요. SNS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예쁘게 잘 갖고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요. 굉장히 설렘 가득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엔 또 두 사람의 열애 목격담이 또 공개되기도 했죠. 제주도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두 사람의 동반 여행을 목격했다. 심지어 나 그 두 배우한테 사인도 받았어요 하면서 사인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뭐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니는 거 보면 애정전선 이상 없다 확인되죠? 네. 공개 열애한 지 1년 8개월. 근데 아직 결혼 소식은 없네요. 워낙 핫한 커플이다 보니까 2021년 1월 말에 경기도에 이제 현빈 씨가 경기도 구리시에 한 빌라를 이제 사게 되면서 주변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신혼집 산 거 아니냐. 이제 정말 결혼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러한 결혼설에 양측은 또 아니다. 이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다 라고 입증을 했는데요. 하지만 팬들이 나서서 이제는 결혼해라. 이제는 좀 할 때다.
됐다라고 오히려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결혼설이 보도됐을 때 이 두 사람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었어요. 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연예계의 부동산 숨은 고수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청담 신사 쪽에 아주 그 핵심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100억 원대의 건물주로 유명한데요. 특히 손예진 씨는 2015년도에 합정역에 이 앞 합정역 근처에 또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3년 뒤 불과 3년 만에 2018년 개인 투자자에게 처분을 했게 됐는데요. 이때 단독 개발이 되지 않았던 그 부지가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년 만입니다. 무려 4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와, 현빈 씨는 저축왕이에요. 네. 저축상도 받았고 세상에 저축액이 35억 원, 17년 동안 차곡차곡 출연료 모았다는데 이런 뒤에 보면은 좋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차곡차곡 모아줬다고 하네요. 네, 현빈 씨 얘기까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소개도 안 해주면서 장가가라 시집가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을 맞아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의 안유수 이사장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경기도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 기증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 등 5천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유수 이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4년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백미를 기부해왔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기부 선순환 구조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춥지는 않은데 네. 그 미세먼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살기 힘듭니다. 날 좀 풀렸다 했더니 이제는 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하루도 호흡기 건강 잘 네.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